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델리카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기술력들을 담아서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립스틱들도 저희가 아델리카로 아마 신규 리뉴얼 출시나 또 편입돼서 새로운 립스틱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1차 출시 품목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가벼운 립 메이크업을 위한 제품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립글로우인데 틴티드 기능이 살짝 없는 그런 립글로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청순한 발색이 되는 제품들로 저희가 립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광택감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광택감이 있는데 뭐 끈적끈적하거나 이렇지 않고 입술 립밤 정도의 광택감과 이제 보습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색상들입니다. 그래서 덮는 색상이 아니라 내 입술 본연의 컬러를 살리면서 위에 투명하게 한 톤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립 컬러 글로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코랄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청순하고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핑크 컬러, 그리고 조금 더 생기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레드 컬러까지 해서 1, 2, 3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끈적끈적한 유분 보호막이 아니라 수분감 있게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 보호막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폴리머를 적용을 했고,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쓱쓱 발라도 될 정도의 발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을 뭔가 립 메이크업을 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바르고 보습이 되면서 굉장히 내 입술에 생기를 찾아주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앞으로 립 제품들은 이제 아델리카에 편입이 되면서 훨씬 더 리뉴얼이 많이 되고 또 신규 출시 품목들을 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출시 제품은 립 컬러 글로우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색을 위한 제품들이라는 걸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셜 라인이라고 하면 얼굴 전체에 윤곽을 잡아주고 얼굴에 혈색을 부여하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 위에다가 얼굴 라인에 윤곽을 잡아줄 수 있는 쉐이더, 얼굴의 중앙부를 밝혀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가 있습니다. 뺨 쪽에 혈색을 부여할 수 있는 블러셔가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전용 어플리케이터가 들어있는 형태로 출시가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용 어플리케이터가 용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있었어요. 별도로 있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실제로 어플리케이터가 이제 내장 용기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윤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마스터필 파우더를 적용을 했고요. 화이트 색상에서 올라오는 색상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이라이팅을 할 수 있는 파우더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예인들 이렇게 메이크업한 거 보고 쟤는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아?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비밀에 사실 하이라이터로 굉장히 적정량을 사용을 하는 메이크업의 비밀이 있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신 이후에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적정량을 사용을 하셔서 위에 터치를 해주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굴곡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체감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콧대나 이마 이런 쪽에다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얼굴이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쉐이더입니다.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색상을 세 가지 색상으로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톤 온 톤을 하실 수 있는 쉐이더로 만들어 드렸고요. 내장된 어플리케이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별도 판매를 하게 될 전용 브러쉬로 얼굴 외곽 쪽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 외곽 쪽으로 하시는데 아마 기존에 나는 쉐이더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쉐이더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는 어색해. 사용을 하면 내 얼굴에 이렇게 특정 부분에 쉐이딩을 한 게 너무 티가 나서 어색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러분 쉐이더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정말 사진으로 찍어보시면 천지차예요. 얼굴이 정말 천지차인데 쉐이더를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컬러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본인의 얼굴 색상 혹은 베이스 메이크업 색상에 맞춰서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세 가지 컬러를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핑크 계열 하나, 그리고 코랄 계열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로즈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한 핑크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얼굴에 혈색을 줄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어떤 메이크업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쿨톤에 많이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피치 코랄 색상 같은 경우에는 로즈 색상보다는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을 해볼 수 있는 컬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톤, 웜톤 할 거 없이 모두한테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델리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브러쉬 라인을 편의성이 있게 저희가 이렇게 패킹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미니 브러쉬 타입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 아델리카는 저희가 이제 색조에 도전장을 새롭게 낸 만큼 전문가용, 거의 준전문가용 브러쉬 라인업으로 체인지를 했습니다. 보통 브러쉬를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아마도 브러쉬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마 저희가 휴대용 으로 넣어드리는 내장 브러쉬를 아마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돈을 내고 메이크업을 받아보신 분들은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훨씬 일반인보다 메이크업을 잘 하는데 굳이 모든 제품들에 맞는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브러쉬 중에서 정말 일반인들이 사용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브러쉬들만 모은 브러쉬 세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옆에 보시면 총 5가지의 브러쉬로 세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우더에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브러쉬와 그리고 블러셔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 브러쉬, 그리고 쉐이딩용, 보통 이렇게 페이스 라인을 정리하시는 쉐이딩용 브러쉬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브러쉬 두 가지 종류까지 해서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제품을 옆쪽에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송이 되실 텐데요. 너무 예쁜 아델리카라는 로고를 가지고 있는 하얀색의 골드가 보이는 패키지로 배송이 되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안쪽에 보시면 이런 포장으로 들어있으실 거예요. 1차적인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브러쉬를 이후에 보관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실리콘백이 같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꽂아놓고 쓰실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브러쉬 거치대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브러쉬 종류는 파우더 브러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큰 브러쉬, 일반적으로 이거 보시면 모량이 굉장히 많아요. 모량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라운드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풍성한 모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터미 아델리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인조모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천연모와 인조모 중에 천연모가 더 좋은지 인조모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들에서도 더 이상은 천연모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동물의 털이긴 하지만 고르게 질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동물들도 보면 이렇게 동물들 이제 털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고르게 만들기가 힘들고, 천연모다 보니까 이제 균 번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동물 보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들 인조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조모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은 세탁이나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기술력이 좋아져서 굉장히 고르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델리카 브랜드는 전체 다 인조모로 이루어진 라인이고요. 1차 파우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라인 중에 가장 큰 브러쉬. 일반적으로 페이셜용 파우더를 사용하시는데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보시면 얘가 이제 블러셔 전용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라운드의 모양이 다릅니다. 각각의 제품에 딱 맞게끔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라운드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모량이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큰 브러쉬는 파우더, 전체 페이셜을 사용하시는 파우더 브러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팩트 파우더부터 아델리카에서 출시가 될 루즈 파우더까지 페이셜 전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러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동그란 형태의 브러쉬고, 보통 이제 저희가 뺨에다가 터치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데, 얇게 그리고 경계선이 생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블러셔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굴려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시는데, 역시나 닿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드럽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델리카 전체 라인이 아마 이 블러쉬 쉐입을 보시면 손을 어디다가 놓고 사용을 해야 될지가 딱 느껴지시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쉐입 위에다가 그냥 손을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내 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위에다가 손을 올리시고
사용을 하시면 가장 힘을 적당히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큰 브러쉬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쉐이딩 전용 브러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면에서 보면 이 사선이에요. 사선이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보면 위쪽은 조금 크고 밑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형태의 브러쉬 모양이고요.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전체 페이셜 라인에 음영을 줄 때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영을 줄 때 이 둥근 브러쉬로 음영을 주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셔도 경계선이 지지 않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페이셜 라인 정리를 하실 때 쉐이딩을 잘 못 쓰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경계를 잘 커버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봐도 아, 쉐이더를 했구나.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게 얼룩덜룩해 보이는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보자가 사용을 해도 너무 쉽게 쉐이딩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에 지금 저희가 아델리카에서 출시되는 쉐이더 라인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쓸어주기만 하면 쉐이딩을 바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러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큰 타입으로 되어 있는 브러쉬 3개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컨투어링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블렌딩을 요즘 많이 이제 아이 블렌딩도 하시지만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은 튜토리얼이나 유튜브 이런 분들이 노즈 쉐이딩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블렌딩 전용 브러쉬라고 보면 되고 반면이 1cm 미만의 뾰족한 형태로 원통으로 가공이 되어 있는 브러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브러쉬는 아이 스머지 전용 브러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타입들은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텐션감이 부드러워요. 굉장히 텐션감이 부드럽고 이렇게 모지를 굉장히 부드럽고 긴 모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아이 스머지 브러쉬 같은 경우에 끝쪽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섀도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혹은 요즘은 아이라이너 스머지도 많이 하시죠. 스머지라고 하면 이렇게 경계선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브러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색상을 입히고 그 색상과 색상이 잘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러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브러쉬 세트라고 하면 흔히들 립 라이너가 들어있다, 립 브러쉬가 들어있지 않은,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조금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립은 사실 브러쉬로 요즘은 사용을 전혀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 조사 시에 립 브러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사용하실 수 있는 브러쉬 형태로 전체 세트 구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브러쉬 사용하시면서 또 가장 궁금한 점, 세척은 언제 해야 되나요? 세척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씻어야 되나요?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은 브러쉬를 세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피부에 사용을 하시면 유분과 수분이 같이 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세균 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세균 번식을 할 수밖에 없어서 브러쉬는 매일 사용하시는 기준으로는 주 1, 2회는 반드시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 나는 브러쉬를 뭐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2, 3회 사용 이후에는 한 번씩 세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로 건조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을 하는 주기 안에 세척을 해야 된다. 세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척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세척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저희 아델리카와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리벤아이 리무버 제품입니다. 아마 애터미에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리벤아이 리무버라는 이름에서 딱 느껴지실 수 있는 용도는 립과 아이를 지우는 전문적인 용도의 포인트 리무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라이너 그리고 또 이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조금 더 쉽게 지워지고 민감한 눈가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오일을 베이스로 하는 메이크업들을 조금 더 말끔하게 지울 수 있는 형태의 포인트 리무버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2층상 구조로 되어 있어요. 레이어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사용을 하실 때는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쪽 레이어 자체는 오일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 레이어는 워터로 되어 있는 레이어예요. 그래서 오일 베이스로 된 메이크업들, 워터프루프나 이런 것들의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리고 지우는 과정에서의 자극감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 메이크업에 대한 리무버다 보니 민감한 부위를 닦아내는 부분들이라 굉장히 자극감이 없는 성분들을 많이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진정 케어를 할 수 있는
그 성분들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술에 국화꽃수라든지 캐모마일, 그리고 녹차잎을 넣은 술을 전량 대체를 해서 지우는 과정에서도 자극을 최소화하는 처방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이렇게 위쪽에도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특수 성분 때문에 반드시 안전캡을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푸시 앤 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르신 상태에서 약재병을 열듯이 옆으로 열어주시면 되고 안쪽에 있는 버진실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화장솜에 묻힌 상태에서 지우고자 하는 부위에 잠깐 올려두셔야 돼요. 잠깐 올려서 그 오일 메이크업 쪽이 조금 녹아서 지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용량 자체는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용량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기존 이제 클렌징 제품은 전체 페이셜을 전체적으로 지우는 용도 그리고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 전용 리무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 성분이나 이런 것들 다 제화를 시켰고 그리고 실리콘 오일 같은 것들도 다 프리한 상태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브랜드에서 있는 제품들, 같은 브랜드 안에 있는 리베나이 리무버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잘 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일 골격 처방을 동일하게 구성을 시켜야 리무빙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아델리카의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리베나이 리무버를 출시를 해드리는 만큼 포인트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우시는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하시고 전체 클렌징을 하셔야 돼요. 순서는 이거를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셜 클렌저 종류를 1차 클렌저 종류를 전체 도포를 하셔서 지워내시고 그 다음에 포밍 형태의 2차 클렌저를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델리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아델리카는 국내 한국 기준으로 전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제품을 위해서 할랄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연내에는 할랄이 완벽히 이루어진 제품으로 아마 할랄 지역에 계시는 글로벌 회원님들까지 아마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종별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진짜 글로벌 애터미를 위한 색조 라인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델리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